유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민 요술이고요. 가사역 1500년대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4월 8일에 잠근다 해가지고 3일이면 술이 만들어진다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. 누룩 한 근을 가루로 빻아 물 한 섬에 담근다. 담가 놓는다. 2. 누룩즙의 맛이 쉬어지면 10마리, 7마리 제대로 달인다. 3. 달인 누룩즙이 식으면 다시 누룩 네 근을 즙 속에 넣는다. 하룻밤 지나면 위에 흰 거품이 생기고 누룩이 발효되기 시작한다. 4. 찻조 한 섬으로 밥을 지어 식힌 후 누룩즙에 넣는다. 5. 3일이면 술이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